우니디 그리고 효원데디 선수의 다음 경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우니디 선수가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사쿠라를 했었는데 세스로 완전히 전향을 한 모양입니다. 자 그리고 가이를 사용하는 효원 아버님 효원데디. 자, 우니디 SS 그리고 효원데디 가이드입니다. 보죠. 소닉폼 던지고 허리 유지 찾기 한번. 자 점프. 아 대공이 좀 아쉽네요. 저건가? 자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뛰면 안 돼요. 가일이 앉아있을 때는 뛰면 안 됩니다. 방금처럼 이제 소닉폼을 쓰고 나서 잠깐 틈이 있을 때 뛰는 건 괜찮아요. 일단 몸을 어느 정도 밀어서 네. 구석으로 좀 보냈습니다만 효원데디 선수가 역가드 점프를 뛰면서 오히려 바로 역가드 일단 왔어요. 예. 구석이 모으는 게 좀 문제인데 여기서 점프를 계속적으로 허용해주면 사실 게임 운영하기가 힘들죠. 가이드 또 뒤에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습니다. 아 이러면 너무 게임하기 좋죠. 네. 자리 바꿔주고 지금 자리 싸움이 치열해요. 아 데미지 좋아요. 드립킥 렛츠고. 안 맞았고 아 이거는 아 근데 서로 실수. 네. 자, 소닉 못 나가죠. 아 이것도 끝낼 수 있었는데. 아 이거 기본기 맞나요? 나왔어요. 데미지가 단전 엔진 오버드라이브라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트리거 상태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 트리거 아니었더라도 아마 마무리가 되는 그런 체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. 네 우리 디 선수 첫 번째 라운드 승리. 자 일단 게이지를 다 가지고 있는 소원데디. 소닉폼 지옥에서 앞으로 용기를 내서 점프를 뛰었습니다만 네. 같이 뛰어주고 있죠. 자궁검 아 중손 그리고 V스킬이 매끄럽게 네. 연결되진 않았습니다. 검이 많이 너프가 돼가지고 이제 콤보도 좀 들어가기 어렵고요. 예전보다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, 소닉폼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네네 네. 장풍을 예측한 플레이죠. 중손 아주 약손으로 캐치 잘했고 스트리거 있어요. 우니디 한번 켜줘야겠죠. 그리고 효원데디 선수는 여기에서 그러네요. 스트리거를 일단 켰는데 무리할 필요가 없죠. 가일 입장에서 잡기가 굉장히 두 선수한테 많이 배제돼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현재 아 헤이 저 이거 마무리 안 되죠. 자풀 렛츠고. 야 이 낚시까지 좋았는데 뿅 유리 중발 대고 없고 약손 잘 끌었고 아, 지금 모으질 못해요. 모으질 못해요. 썸바 안 돼요. 중발 야이 저공검으로 마무리. 우리니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입니다. 썸머솔트 대공을 쳤더라면 아니면은 사실 가일도 기본기 대공기 중에 저런 상황에서 쓸만한 게 서서 중발이나 뭐 안장어손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마지막에 상황이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좀 용기 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 사실 세스를 상대하면서 대공을 내가 맘대로 칠 수 있다라는 100%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네. 특히 기본기 대공 좀 내밀기 힘들 수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가일은 썸머솔트로 쳐줘야지 세스가 못 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네네. 지금 썸머로 대공을 한 번도 못 쳤어요. 아우 자 잡기를 이거 잘 깼습니다. 잡으려다가 실수한 것 같고요. 손중손 트리거 아직 없어요. 자, 이 거리 유지하면서 가일이 소닉폼 견제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점프로 구석에 들어가 버렸습니다. 가일이 네 트리거 잡기 후에 강손 지금 트리거 상태라서 어? 이거 아파요 마무리 시키거든요. 시일 아끼고 그 선택 시일 아낀 그 선택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. 뭐 예.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선택이야. 아, 야 이거죠. 이 타이밍이죠. 네. 효원데디 선수가 역썸머 네. 쳐주면서 저게 약간 늦게 써야지 저런 식으로 썸머솔트가 들어갑니다. 타이밍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익혀가는 것이고 예. 사실 익숙해지는 게 문제인데 쉽지 않아요. 네. 거리 효원데디 선수의 지금 아쉬운 점은 썸머솔트 그 가일도 좀 장풍 승용 같은 플레이가 되거든요. 5에서는
준비하고 있죠. 사물 뛰는 거. 네. 소닉범을 그 충분히 잘 날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가 지금 막 들어가기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. 지금도. 맞습니다. 네. 뚫기가 힘들죠. 그렇죠. 적응검을 막 난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아까 V 스킬 때문에 중간에 방금 전에 썼던 이제 서서 중성 같은 걸로 페이크를 섞어주면은 세스 입장에서 정말 애매해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효원대디 선수의 전략은 네. 무리한 대공은 치지 않겠다라는 부분 같아요. 딱 보면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네네. 굳이 세스가 점프 뛰는 걸 렛츠 고. 자, 갈 수 있나요, 썸머? 아, 이 콤보 좋네요. 저 콤보 사실 어려워요. 예. 모기가 들어가는 콤보들은 다 네. 어렵습니다. 던져놓고 두 선수 모두 다 게이지는 충분히 차 있습니다. 이거 위험해요. 지금 세스가 트리거를 켰기 때문에 이제 그 소닉폼은 그만해도 네네. 되지 않을까 싶은 타이밍이긴 해요. 지금 오히려 소닉폼 소다가 예. 크게 맞을 수 있죠. 그렇죠. 이건 마무리 져야죠. 효원데디 선수의 세트 스코어 1점 따라가주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. 역가대 약발. 그러니까 사실 맞은 예. 거는 우니디 선수가 뭔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예예. 예. 근데 사실 저것도 대공을 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체력이 적다 보면은 작다 보면은 좀 대공 치기가 어려워집니다. 사람 심리가 좀 그래요. 그리고 또 이제 역가드 공격 굉장히 좀 날카롭게 들어와서 네. 이제 우리가 CPT 같은 거 봐도 부상에서 프로 선수들이 대놓고 점프로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. 그만큼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써니프 중발로 끊어주고. 아 근데 효원데디 선수가 참 견제가 좋네요. 욕심을 소닉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. 이게 사실. 지금 효원데디 선수처럼 플레이를 해주면 네. 상대가 이제 약간 급한 마음을 먹었을 때 좀 많이 말릴 수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 플레이에. 왜냐면 지금 기본만 딱딱 해주고 있는 플레이란 말이에요. 아 약손에 계속 끊겨요. 쭉쭉 끊어주고 소닉폼 날리면서 상대 들어오는 거 잡아먹고 무리하면은 아.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이끌 수 있다. 네. 그리고 지금 크게 허용하는 건 또 없어요. 서로 이제 갈가먹는 싸움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. 상대한 입장에서 다 굉장히 힘들죠. 이게 답답하죠. 상당히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. 지금 잡기. 약간 효원대지 선수가 V 트리거가 생겼는데 아 이거 콤보 넣은다면 분명히 마무리입니다. 효원대지 선수 매치 포인트. 아 저는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게이지를 가일이 만약에 V 게이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좀 대놓고 리버설이나 슈트로 좀 V 게이지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트리거를 쓰네요. 효원데디 선수는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네. 정말 그 실리만 챙기는 네. 아 정말 실전 그 자체거든요. 굳이 막 네. 멋있는 콤보 뭐 견제 막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.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 네. 플레이에. 그냥 상대를 어떤 식으로 좀 예, 플레이상으로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말리게. 그리고 때릴 거 다 때려주고. 말렸어요. 말렸어요. 네. 때릴 거 다 때려주고. 상대를 약손으로 한 번씩 툭툭 밀어내니까 우니 선수가 접근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. 어렵습니다 우니디. 여기에서 한번 큰 걸 터트려야 돼요. 아 약손. 세스가 어찌됐든 한 방 있어야 됩니다. 소닉붐 안 쓰고 안 써요 소닉붐. 이것도 트리거 아, 있거든요? 안 쓰다가 또 쓰고 심리가 너무 좋습니다. 자 우니디 조금씩 따라가주는데 한 방은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CA까지 콤보를 성공시킨다 그러면 근데 또 무리 안 하죠. 아 잡기네요 효원데디. 세트스코어 2대1로 승리 가져가는 효원데디입니다. 절대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를 잘 수행해줬고 우니디 선수가 그 분위기에 점점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무너졌네요.